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개입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사기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룻의 삶을 통하여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어갖고 10년 있는 동안 룻의 마음밭이 대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룻은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이 그동안 섬겼던 신인 그모스라는 아주 공포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오면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환경적인 어려움 정도는 그냥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룻은 육신의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생긴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과 거룩한 즉흥성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2절에 보니까 이삭 줍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삭 줍기는 가난한 사람 구아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였어요. 룻은 근본적인 감사가 너무 크니까 나오미에게 밝은 마음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 이삭 줍기를 마련해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기회를 사용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고 그 예비하신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이것이 룻의 삶의 놀라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2장 본문에는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과 거룩한 즉흥성이 일어난 거예요. 룻이 이삭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 오늘 이 우연히가 하나님의 신적 개입과 거룩한 즉흥성의 강력한 전주곡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도 왔다 그랬어요. 우연히의 은혜와 마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존재조차 몰랐어요. 우연히 룻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을 뿐이에요. 보아스도 마찬가지, 우연히 자신의 밭에 나가는 날에 룻을 만난 것이. 이 우연의 섭리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과 즉흥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요 완벽한 것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룻의 삶에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시기가 있었고 최고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고 딱 맞는 장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모두가 다 소원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즉흥성을 위하여 우리의 시기, 사람, 장소를 이 자리에서 깨닫고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